썸네일용. 썸네일용. What's up, army? Army, make some noise.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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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m. Army, make some noise. 또 생일이니까 와야죠,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니까 늘 초같이 불고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 기쁜 날이죠. 또 J-Hope in the Box 다큐멘터리가 또 세상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저의 1년간 거의 뭐 그쵸? 작년 1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1년간의 그런 그 잭인더박스 앨범 작업기 그 과정들을 담은 다큐가 공개가 돼가지고 와 사실 진짜 이게 와 이게 나오긴 할까 싶었는데 나오긴 하네요. 네 그러게요 여러분들 뭐 모레 생일이라고요? 오 2월 생일인 분들이 되게 많아요. 호비 사진집 도착했어요. 나도 도착했지롱. 제이홉. 그렇습니다. Me, myself. 제이홉. All new hope. 멋있어요. 이게 진짜 엄청 오래전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너무 이게 한 재작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되게 뭐냐 좀 되게 좀 낯섭니다. 저한테도 좀. 예. 정말 낯설어요. 잠시만요. 와, 보면은 약간 그 포동포동한 얼굴들도 있고 되게 약간 익숙하지 않는 저의 모습들이 좀 많이 담겨 있고요. 와, 뭐 이런 것도 있고 구성들이 되게 좋아요. 그쵸? 이런 화보집을 또 제가 받아보네요. 이게 좀 제이홉의 색다른 모습들을 좀 담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하면서 찍었던 사진들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뭔가 되게 오래전에 찍었던 사진들이 이렇게 공개되고 화보화되고 하니까 되게 색다르네요. 정말 뜨거운 반응이 있었죠. 레골라스 홉. 사실 내심 걱정도 많이 했는데 뭐 그때 저만이 할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랑해요. 그래서 뭔가 참 요즘은 적당히 정신없게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있고, 뭐, 또, 그러게요. 뭐, 이게 사실, 라이브다 보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쉽게 선뜻 말을 꺼내지를 못하겠네. 네. 지금 아시다시피, 뭐, 그냥, 언지는 받으셨겠지만은, 그리고 다큐에서도 나오죠. 홉 온 더 스트릿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저의 뿌리인 그런 부분으로 뭔가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찍고 있고
뭐 거의 다 찍어둔 상태고, 네. 그게 뭐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께 공개가 될지, 그리고 언제 공개가 될지, 저도 참 궁금하네요. 참, 생각을 해보면은, 뭐, 물론, 다큐 이야기로 또 돌아가 보면은, 작년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지금까지, 이 다큐가 나오기까지, 진짜 정말 많이 뭔가를 한것 같아요. 정말 다큐 촬영이 다 끝나 이후에도 정말 많이 한것 같고, 뭐, 시상식도 했고, 뭐, 여러가지 무대도 섰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제이홉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사실 정말, 그러게요. 뭐, 좋다는 것도 뭐 있겠지만 사실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었던 부분인 거고. 그리고 제이홉이라는 친구가 뭔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좀 많은 활동들을 이 시기에 했는지는 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알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작업실 바뀌었어요? 작업실 그대로예요. 작업실 그대로고. 이것도 참, 뭐, 그쵸. 너무 익숙한 곳이죠, 예. 여러 가지로 멤버들도 최근에 많이 보고 그랬으니까. 호바, 오늘의 TMI요? 오늘의 TMI는 뭐가 있을까? 옷을 뭘 입을지 고민을 많이 했다. 진짜. 정말 한 10분 고민한 것 같아요. 뭘 입어야 되지? 결국은 옛날에 입었던. 이렇게 또 생일이 왔어요, 여러분들. 생일 너무 좋죠. 너무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좀, 뭐 너무 감사한 부분이죠. 근데 이게, 마냥 좋지만은 않네요, 또. 시간이 되게 빠르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나 정말 아까 말씀했다시피, 정말 이 다큐가, 나올까 이제 싶었는데 진짜 그만큼 시간이 진짜 빠르게 지나간 거죠. 잭인 더 박스 뭐 롤라팔루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정말 정말 대단해. 여튼 뭐 물어보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다큐 다들 잘 보셨나요? 생일이기도 하지만은 다큐가 나온 날이기도 해서 궁금하긴 해요. 저의 1년간을 담은 부분이라서. 뒤에 있는 장난감 좀 보여주실래요? 뒤에 있는 장난감 별거 없어요. 되게 재밌는 글들이 많아요. 제이홉이 라이브 하는 동안만 사귀자. 제이홉 2분만 사귀자. 너무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케이크 있습니다. 케이크 있어요. 우리 또 윤기 형이 준비해준 케이크도 있어요. 윤기 형이 아주 그냥 우리 이한 키미니 또 준비를 해준 케이크. 생일 소원이요. 생일 소원. 그러게요. 지금 뭐 많이 하고 있는 일들을 잘 마무리하자라는 게 그냥. 짧게나마의 저의 소원인 것 같아요. 한국은 몇 시야? 지금 제 생일 10분 전입니다.
호석이 본가도 가고, 맞아요. 본가도 갔어요. 본가에 있는 돌 보셨어요, 여러분들? 대박이죠. 예, 잘 먹고 있습니다. 요즘 너무 잘 먹고 있고요. 건강해요. 너무 건강해서 문제예요. 10초만 사겨줘. 요즘 취미가 뭐야? 요즘 취미는, 그러게요. 요즘 취미? 요즘 취미랄 게 있나 싶기도 하고. 요즘은 지민이랑 좀 같이 좀 게임 많이 하는 것 같고. 아니, 너무 죄송스러웠던 게, 모래성 전투 한다 하고, 그냥 그대로 가버린 거. 아, 지민이랑 진짜 재밌게 하고. 어제도, 새벽까지 지민이랑 같이 게임했어요. 요즘 지민이 진짜 좀 사무실에서 자주 만나는 것 같아. 지민이가 되게 열심히 뭔가 하더라고. 생일에 뭐할 예정이야? 생일에, 그러게요? 일단 미역국을 뭐좀 먹어볼까? 그리고 생일날, 지금은 지민이랑 그냥 같이 밥 먹기로 했어요. 계속 지민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요즘 지민이랑 계속 자주 연락이 되네? 이상하게. 그래서 그렇게 밥 먹고, 그냥 푹쉴것 같아요. 예. 아, 패션쇼. 아, 그쵸. 사실 파리 패션위크는 처음이었고, 사실 긴장을 진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와, 진짜 좀잘 뭔가 이렇게 좀 비춰줘야 될 텐데, 이런 고민들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도 뭔가 많은 팬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루이비통도 그렇고, 뭐, 디올, 뭐, 에르메스. 저도 오빠와 같은 생일입니다. Happy birthday! 러브 유어 재킷. 야, 이거 입었던 거예요. 뭐냐, 라스베가스에서 입은 거 활용 잘하죠, 저. 늘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막 항상 뭐 지민이랑 룸메였을 때도 제발 좀옷좀 버리라고. 아, 제가 물건을 잘못 버려요, 진짜. 네일아트는 안 했습니다.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했어요. 아빠가 잘생겼다고 하시네요. 그래요, 아버지. 아버지 안목이 좀, 참 안목이시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생일이라니 믿겨지지가 않아요. 사랑해요, 제이홉. 사랑해요, 아미.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도. 멕시코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늘 이렇게 왔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도 해야겠다 하는 생각에. 그리고 정말 진짜
진짜 리얼 TMI. 살짝 술을 걸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티안 나징. 제가 왜 오늘 술을 마셨는지는 여러분들도 나중에 아실 수 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저도 집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봐보려고요. 큰 화면으로. 궁금해서. 아, 근데 뭔가 생일 인스타를 해야 되는데 무슨 사진 올리지? 올릴 사진이 없어. 맞아요. 윤기 형 또, 또 투어하더라고요. 그래서, 형 진짜 안 다치게 건강하게 잘 하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죠. 56분이다. 일단은 케이크를 좀 준비를 해볼까? 그래도 빵빠레 뭐냐 그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하는 사실 케이크가 진짜 많이 있어요. 선물도 많이 받았고. 와우, what's this? 귀엽죠? 이런 케이크가 또 있고요. 초도 있네. 에헤. 그리고 하하, 우리 또 띠라고. 아, 네. 일단 뭐. 이 케이크로 한번 축하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잠깐만. 57분이고. 뭔가 생일 축하 노래를 또 틀까?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초 꽂아야지. 초 꽂을 거야. 네. 나 그거 봤어. 되게 방탄소년단 생일 케이크 초 뭔가 성향별로 막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있던데? 어디다 꽂을까요, 여러분들? 어디다 꽂을까? 나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어디다 꽂을까? 이거 머리에다 꽂을까? 쏭? 너무 귀여워. 안 돼, 58분이야. 이제 슬슬 준비해야 돼, 여러분들. 해피 버스데이. 어떤 노래가 좋을까? 59분, 여러분들, 59분입니다. Happy birthday, J-Hope! 두드든, 두디든. 59분. 딱 12시 되면 초 붙이려고요. 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 과분하게 또 축하를 받네요. 늘 감사드리고, 해년마다 이렇게 많은 사랑과 관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이홉이 있습니다. Thank you, Army. 해피 버스데이 여기야 해피 버스데이 해피 버스 Happy birthday, J-Ho! Happy birthday to me! Thank you, Army! Love you, Army! 모두의 건강. 뿌뿌뿌뿌이! 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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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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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생일 축하를 받네요. 진짜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있습니다. 사실. 올해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 라는 고민을 정말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 답이 명확하게 안 나오는?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그냥 지금 이 순간이 좋을 뿐. 근데 되게 이거 있잖아. 약간 너무 살찐 그런, 예, 도토리 아니? 아, 케이크, 커팅 해달라고요? 살찐 다람쥐야. 그니까, 너무 살쪘죠. 너왜 이렇게 살쪘어? 뭘 먹고 이렇게 살찐 거니? 살이 너무 쪄 있어. 무슨 뭐 이거는 거의 뭐. 어우. 약간 좀 누군가 뭔가 연상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약간 근데 자르기 아까운 거 있죠? 뭔가 되게 뭔가 좀 자르기 아까워. 하지만 그래도 잘라봐야겠죠. Oh no.
어딜 자를까? 잔인해. 방화 노래 부를 수 있나고요? Let's burn! 초코초코인지 모르겠어. 일단은, 근데 너무, 그래도 덜 잔인하게 좀 뒤통수를 살짝 그어볼게. 오! 오, no! Oh my god. 왜 이렇게 맛있어? 또, 한 번의 생일이 지나가는군요. 진짜. 그래도, 우리 가족분들 연락도 오고, 너무 좋네요. 뭐 하지? 아니, 보니까, 최근에 정국이도 무슨 새벽에 그렇게 라이브를 어마하게 오래 했던데? 우리 또 진영은 또뭐 하려나, 진짜. 잘 지내고 있으려나. 진영이 항상 생일 때마다 생일 축하해 J-Hope 이러면서 왔었는데 문자. 제이홉 한 조각 건네줄래? 진영은 지금 취침일 듯. 무조건 취침이지. 진영은. 진영은 누구보다 잘하고 있을 거예요. 네. 셔츠에 있는 캐릭터 이름이 뭐예요? 뭐야? 이거. 모르겠어. 캐터스 잭. 그건데, 캐릭터인데. 맥도날드. 오빠, 방금 개봉한 다큐 영화가 진짜 좋아해요. 보고 있으면 소름이 돋아요. 시카고에서 공연한 거 보니 오빠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무대죠. 휴가 투어 가세요. 그러게요. 멤버들 진짜 솔로 응원을 정말 너무, 너무너무 열심히 해주고 싶어. 그리고 너무 궁금해. 다들 어떻게 할지. 다들 너무 잘했으면 좋겠고, 정말 누구보다 응원하고 있고, 공부하느라 너무 스트레스인데 라이브 와줘서 너무 고마워. 케이크 부자예요. BT21 쪽에서도 뭔가 보내준 것 같은데 그거를 체크를 못했다. 사진만 봤어. 나중에 올려야지. 나 사진 뭐 올려.
요즘 뭔가 모르겠어요. 그냥 요즘 되게 쓸데없이 되게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뭐, 쓸 때는 있으려나? 뭐, 어디든지. 제이홉이 움직이면 쓸데없는 움직임은 없죠. 오늘 무엇을 먹었습니까? 오늘은 어제죠. 예. 그냥 그 간단하게 술한 잔에 밀푀유 나베를 먹었습니다. 2012년생이라고요? 어이구. 어이구. 작년에 진짜 뭐 했지? 사실 진짜 여러분도 웃긴 거 보여줄까요? 작년에 있던 도토리가 이렇게 말라 비틀어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람쥐가 거의 바람 다 빠졌어요. 지금 저 친구들과는 달라요. 이게 아직까지 여기에 있더라고. 내가 귀여워가지고 이거 그냥 놔두라고 했나봐요. 기억나.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가 기억이 나요. 생일 사진도 내가 여기 이 벽에서 막 이렇게 찍었었는데 그내내 프로 그 그때 그 시점에 프로필 있죠? 폴라로이드 프로필 그거 여기서 찍었는데 아 제이홉은 다재다능한 아티스트. 그런 제이홉을 만들어주신 게 누구? 바로 아미다. 우리를 위해 노래 한 소절? 정국이었으면 했다, 그치? 내가 정국이 목소리였으면 했다. 정국이는 그래도 돼, 정말. 걔는. 지인 형 요즘 전화 안 오던데. 근데 문자를 많이 하니까. 너도 해도 돼? 근데 약간 그. 되게 다시 보는데, 다큐 다시 보는데, 그 이퀄 사인 나올 때 되게 좀 찡하더라. 팬분들이 다 따라 불러주시는 거 보고. 제이홉의 야심찬 노래. 근데 진짜, 노래에 대한 욕심은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아. 뭐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뭐 못한다라기보다는 그냥 뭐, 그냥 사실 뭐, 그쵸? 약간. 그러게요. 보컬리스트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기억을 해보면은 상기를 시켜보면은 사실 보컬도 배웠었고 옛날에 연습생 때 진짜 오래전 일이죠. 진짜 많이 배웠죠. 막 윤도현 선배님 뭐 너를 보내고도 많이 부르고. 구름 낀 하늘은 이러면서. 뮤직 소울 차일드 많이 부를 거. 지금 셀카 찍어서 올려주세요. 셀카? 셀피? 어떻게 찍어야 될까? 요거랑 같이 찍을까? 벌써 뭐 했다고 14분이 됐냐? 그리고 라이브 한지 34분이 됐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그냥 좀 여러분들은 잘 지내시죠? 오.
오빠 망이 마 가면 벗나요? 오. 비티21에도 그리고 망에게도 뭔가 굉장히 또 다른 스토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호빠 다큐 봤는데 어머니랑 아빠가 너무 다정해 보여요. 그쵸? 아들 사랑 만만세죠. 패션쇼도 가시나요? 그러게요. 시간이 될까요? 미키는 어때? 미키요? 미키 되게 건강해요, 여러분들. 진짜 건강해요. 저도 사실 그때 촬영했을 시점이 작년 뭐한 2월이었으니까. 지금 최근에 잠깐 갔다 왔는데도 너무 좋더라고요. 짱짱해. 또 뭐. 사실 어머니가 지금 성게알 미역국을 또 해주셨다고 해가지고 밥을 또 먹어야죠. 오늘은 뭐 했어요? 비밀. 긴 머리 사진 너무 좋은데 어떻게? 그래요? 저도 사실 그냥 만족은 해요. 너무 열심히 잘 찍었죠. 이 사진 좋다. 사진도 너무 마음에 들고. 그쵸. 오, 맨. 그래도 애정이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촬영했거든요, 야외에서. 그리고 진짜 특별하게도 제가 또 작가님을 또 컨택을 해가지고 같이 함께 작업하고, 조기석 작가님이라고 굉장히 진짜 뭔가 정말 그분만의 좀 스타일이 있으신 그런 느낌이 들었어가지고. 이런 화분 찍는 건 언제든 재밌는 것 같아. PC를 보여주세요. PC를 왜 보여줘요? 안 돼! PC에는 많은 것들이 있어. 큰일 나. 졸리지만 그래도 보고 있어요. 그쵸, 졸리죠. 인스타 얼빡샷 어때? 그리고 인스타 슬슬 프로필을 이제 좀 한번 다시 리뉴얼 할 때가 됐는데. 또할때또 카우스한테 또 연락을 해야겠네요. 또 카우스가 또 열심히 해준 또 아트워크고. 고마웠다고. 이게 그래. 화보 긴 머리 모습 언니 닮았어요. 이거 뭐야? 올해 계획이 뭘까? 그렇게 여보 어디까지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오빠 붙임머리 한 거예요? 예, 이거는 붙임머리 한 거예요. 어떻게 길러요? 다음에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조만간?
뭐, 호번스. 생각을 해보면 진짜 좀, 나에게 빠질 수 없는 게 춤인 것 같아. 그것도 이제 제가 원래 했었던 스트릿 댄스 춤이고. 그래서 그 춤들을 좀더 지금 약간 배워보고 해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되게 말을 아끼게 된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제가 왜 말을 아꼈는지 뭔가 여러분들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뭔가 여러 가지로가. 네, 되게 그렇네요. 아, 잘못 눌렀어, 또. 왜 그래? 아, 호비 제이 발빈 로잘리아의 만남은 어땠어요? 오, 로잘리아는 진짜 평소에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우연찮게 진짜 거기 파리 쇼 가가지고 되게 재밌게 잘 만나고 인사한 것 같아요. 로잘리아도 음악 되게 좋아하죠. 되게 재밌어. 쇼에서도 너무 멋졌고. 제이발빈 형님은 진짜 오랜만에 뵙는 거라서 그냥 손 인사 정도. 요즘 또런 BTS 나오더라고요. 그쵸? 되게 재밌어요. 그 축구, 다음 편이 축구 그거죠? 비눗방울 그거.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들. 골 넣고 바로 그 음바페 세레모니 했죠. 블루사이드? 근데 진짜 전 세계 시간이 이렇게 다른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가지고 봐주시고 축하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여러분들은 요즘 무슨 노래 듣습니까? 저는요, 요즘 너무 유명한 노래지만
축제죠. 어때요? 생일 되니까. 나 진짜 솔직히 별로 큰 감흥 없죠. 아니 너무 좋은데 예. 네. 이거 이렇게 막 라이브 해서 막 이렇게 막 아, 많은 사람들이 라이브는 하고 막 하니까 너무 좋은데 이번에는 왜 그럴까? 왜 혼자서 스스로 그냥 내 생일이다 와 이런 게 없지 않을까 딱히. 약간 올해는 좀 그렇네. 뭔가 좀 작년에는 막 모르겠어. 오, 이런 게 그러니까 작년에는 특히나 더 뭔가 축하를 주변 지인한테 축하를 엄청 많이 받았던 것 같아. 근데 올해는 그냥 생일은 생일인 거고 올해 마음가짐이 좀 많이 좀 다르니까. 그래서 흘러가는 대로.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너무 축하받는 거는 좋지만은 이게 사실 아까도 그랬어. 막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말이 제대로 안 떨어져. 근데 이게 또다 아실 거예요, 팬분들도. 그렇지. 예. 네. 그러니까 뭐, 생일은 생일이고, 난 별로 상관없지만 축하해 주시는 것도 진심으로 고맙고, 그니까 이게 뭐라고 또 축하해 주시니까 너무 더 감사하지, 뭐. 난 그래. 케이크 했네? 케이크 뭐 아, 내가 왔더라고. 형 생일인데 내가 또. 뒤통수 파먹었어. 잔인하다. 아니 커팅식을 해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가지고 하긴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를 좀 자르기에는 약간 좀 와, 이거 준비해 주신 거예요? 해피 제이 업데이.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심지어 이거 제긴더 박스 그거 모자네. 아, 그렇네? 여기 약간 저기, 그 뭐라고 하지? 뭐라 하지, 이거? 뭔데 이게? 형, 그, 밑에 그 피에로? 캐릭터, 아, 피에로. 나 진짜 바보 됐나? 피에로가 기억이 안 나. 피에로. English. 아, 피에로 영어예요? 아닌가? 몰라,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잠깐만, 이것도 잘 알고 가야 돼요, 이런 거는. 아닐 수가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우리나라 말은 아닌 것 같은데. 피에로. 아, 뭐야. 아닌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 흔히 사용되는. 자,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 자, 아, 좀 전문적으로 들어가면은, 넘어갑시다. 전문적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안 돼요. 간단하게. 네. 또 형님 또 팬분들이랑 얘기 나누셔야 되니까. 너 집 가려고? 네? 가려고, 어디 가려고 또, 뭐, 오늘 좀 일찍 끝냈어. 그래? 잘했다. 네. 케이스 뺐네. 이게 또 이유가 있어요. 왜? 저 관련해서 뭐 하다가 더러워져가지고. 그래? 그거? 아, 그거. 그거는, 흉봤어. 맞잖아. 그거는 좀 더러워질만 하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벌써 1시간 했구나, 형. 나도 이제 해야 돼. 이제 끝내야 돼. 이제 슬슬 끝내려고, 정리하려고. 이거 뭐래. 머리 삼아. 여러분, 담소 나누고 계신데 시간을 뺏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아니야, 와줘서 고맙지. 저도 허병 축하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오늘 그리고 심지어 나그 다큐 나왔거든. 네, 들었어요. 보진 못했어요. 근데 너막 나오고 막 이런 장면들이 많아. 제가 나온다고요? 너 많이 나왔어. 형 다큐 제가 나와요? 너그 롤러파라조 와가지고 응원해주고 우리 막 같이 이래. 그거부터 벌써 공개돼요? 오, 그 아, 거기부터 시작인 거니까. 가지고 오는데 참 감회가 새롭더라. 아, 근데 나, 그래, 조금, 다는 아니지만, 조금 공감하고 있어요, 조금. 약간 그런 거를 약간 이제 바쁘다. 시작이지 사실 너는. 그냥 뭐 그러면서도 이제 경험을 하면서도 배울 것도 많을 거고 분명히. 아, 계속 배우고 있고, 스스로한테 계속, 열받고 있고, 또 극복해 나가고 있고, 그러면서 뭐 성장하는 거지 뭐. 성장해야지. 나도 이제 애 아이다, 아재요. 아니다. 그럼 영어로. Let's go. 어? I'm not baby. 맞나?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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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성장이라는 단어를 배운 적이 없네. 다음에 공부해서 영어로 하겠습니다. 예. 진짜. 여튼 뭐 와줘서 너무 고맙고. 네, 저는 이만 사라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뭐 이쁘겠다. 아이고. 별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메야? 약간 성대가 떠서. 그래. 네, 노래도 잘못해가지고. 갈게요. 뭐? 좀 기다려? 뭐? 기다려? 아니, 어차피 뭐.
어? 갈게. 그러면 안 돼요. 어, 그러면 하도록 갈게요. 형, 솔직하게 하시죠. 뭐. 이렇게 평소에 그냥 가? 이렇게 안 어, 하잖아요. 어떻게. 꺼져라 빨리 꺼져, 그냥. 그냥 꺼져. 가, 그냥. 그래도 건강 잘 챙기면서 꺼져라. 아, 예. 아, 잘 챙기고 있지.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예, 예. 갈게요. 어, 갈게요. 완성이 축하합니다, 형님. 어, 연락해. 형님. 꺼져를 이야기해버리네. 아, 여튼 뭐 약간 지민이 오면서 여러 가지 막 수다 떨고 막 했는데 베이비 모치 왔어요. 그래요, 맞아, 베이비 모치. 아, 정말. 일단 여러분들 생일 축하해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이제 슬슬 이제 라이브 한 시간이 거의 뭐 한 시간 가량 되어 가니까. 오, 슈가 생일 축하 축하 왔다. 아이요, 슈가! Your cat is here. 윤기 오빠 왔어요. 윤기 오빠 왔어요. 윤기 형이 와 불었어. Happy birthday, bro. Happy birthday. Thank you, bro. So gorgeous. 윤경이 준 케이크 수고. 쿨한데? 좀 쿨하게 대장하는데? 윤경 건강 잘 챙기고 아프지 말고 행복해. 그래도 사실 누구보다 뭐 아미 여러분들은 정말 그냥 기본 뭔가 되게 당연한 거고, 누구보다 축하를 받는 그런, 이렇게 말이 안 나오죠. 멤버들한테 축하를 받을 때가 가장 좋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즐겁지. 저는 가서 그냥 씻고 푹 쉬려고요. 사실 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생일이란 게 뭐 막 정작 저한테는 막 되게 그런 막 스페셜함이란 게 좀 많이 좀 떨어진 상태인 것 같아요. 그냥 생일도 똑같은 하루? 근데 이거는 진짜 복에게 온 소리일 수도 있다, 그쵸? 그게 아닐 텐데. 저 초록색 스누피가, 아, 그거는, 아, 지금 여기엔 없는데. 하여튼 그 초록색 스누피 가방을 제제님이 선물해주신. 오빠, 다른 멤버들 어디 있어? 그러게요. 각자 뭔가 좀 되게 만날 기회가 흔치가 않아가지고. 지민이 좀 자주 보고, 남준이 좀 보고, 윤경 뭐 사무실 갈 때마다 뭐 있고. 어제 남준이가 라이브 했지 않나? 태영이는 진짜 뭐 그냥 가끔씩 문자하고. 정국이도 잘 지내고 있는 것 같고. 자, 여러분들, 뭐, 생일 라이브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또 빼놓을 수 없어서 또 하고 싶어서 이렇게 켰고요. 뭐, 진짜 여러분들이 궁금한 그런 이야기들을 뭐 다 해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이렇게 라이브를 켰고.
늘 해왔던 부분대로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하여튼 이렇게 라이브를 봐주시고 제 생일 축하를 또 해주신 많은 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또 감사의 인사를 또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너무 봐주신, 라이브 봐주신 팬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진짜.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요. 다큐 봐주신 우리 팬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정말 1년간, 1년을 걸쳐서 만든 다큐예요. 그래서 그냥 재밌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오래오래 여러분들, 에 좋은 그런, 메모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Love you, Army. Please, Purple Heart! 러브유 후후후후후후후후후 예스! 아 그리고 진짜 이번에는 진짜 정말 많은 아이고 다시 바뀌었다 정말 많은 팬 여러분들이 축하를 해주셨더라고요. 뭐 어제 잠깐 뭔가 뭐 약간 팝콘 먹는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막 해피 버스데이 그런 뭐 생일 카페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 생일 카페에서도 많은 축하를 또 해주시고 그리고 뭔가 이런 스트릿에서도 되게 이렇게 플래그 그 깃발 되게 있고 뭐막 버스도 있고 막 여러 가지로 정말 그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생일 축하를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Thank you, Army. Love you. 제이홉 도망갈 각이 너는 진짜 문제가 많다 친구야. 와 진짜 너는 어떡하니? 제이홉 도망갈 각 잡지 마라. 침 나오네. 밖에 있을게 어여 나오세요. 여러분들 하여튼 너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올게요. 사랑해요.